자, 환자지키기 다음은 믿을 량 또는 살피할 량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는 말씀은 있고 여기는 서울경이 있는데 서울경이 음에 영향을 미쳐서 소리가 량으로 되고 그래 말을 할때 공손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다 해서 그래서 요거 이제 믿을 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말을 할 때는 상대방 사정도 잘 살피고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살필 양 또는 뭐 헤아릴 양, 살피할 양 이런 뜻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믿을 양도 되고 그래서 또뭐 살피어서 잘 헤아리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낱말은 뭘까요? 그래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양지해 주십시오 또는 양찰해 주십시오 그래 이런 말이 뭐 있다 합니다. 그래 양찰 살필 잘 읽어.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지, 살펴서 암, 양찰, 남의 사정이나 처지 같은 것을 살펴서 알아줌. 네, 양찰. 그리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양해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할때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풀 회자 써서. 그래. 나도 이말좀 쓰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시도하는 글을 쓰고 나서 이제, 그래. 이렇게 이제, 혹시 이 글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제가 잘못 읽고 잘못 듣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니 늘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때 좀 쓰겠습니다. 자, 양해. 그 양해. 자, 이것도 사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헤아려서 이해함. 뭐, 이 정도만 나와 있네요. 자, 그래.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더 어려운 말로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계약이나 국가 간의 계약 같은 데서 이제 양해각서도 있다 합니다. 양해각서. 그래, 깨달을 각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서자 써서 양해각서. 그래,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MOU, 그래, 이렇게 이제 이걸 그래, 이제 양해각서라고 한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가 양해했음을 밝히는 걸, 그래, 서로가 잘 서류 같은 거 살펴가지고 다 이해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밝히는 걸. 그래서 다시 하면은 국가 간의 외교 교섭 결과로 서로 수용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문서.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이나 구속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다. 자, 그래. 믿을 양, 살피할 양, 또는 살필 양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양해 또는 양해각서. 자, 그러면은 예전에 배웠던 그것도 복습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글자가 있겠습니다. 그래, 요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가릴간 되겠습니다. 분간하다 할 때요. 가릴간. 가릴간인데, 이게 이제 문이 있으면은 이제 문으로 가로막다 해서 가로막을 란이 된답니다. 가로막을 란. 그래서 이 가로막을 란이 이제 음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글자가 되는데 식물이 있으면은 그래 란은 란인데 그래 난초란 되겠습니다. 난초다 할때 난초란 매란국주 할때 매. 그래서 가로막을 란이 그대로 이제 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물론 요것이 이제 가릴간 했는데 여기 물론 손이 있으면은 요 이제 더 이제 가릴간이 되는데 왕비를 간택하다 할때 그때 이제 가릴 간 되겠습니다. 물론 요 밑에 거는 이제 문이 있어서 가로막을 란, 가로막을 란. 자,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은 그래 난간이라 하여서 그래서 난간란이 되겠습니다. 난간란. 그래 난간에 기대 쓰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할때 난간 난초란, 난간란. 그래서 이것은 매란국주에도 들어가고 또는 지란지교를 꿈꾸며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초지, 그리고 또 향기 나는 풀, 지초지 해가지고 지란지교를 꿈꾸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건 난간으란. 자, 다음 한자는 이제 요 어질량자가 있는데, 그래, 요 어질량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이 붙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달이 있으면은 밝을랑. 또 이제 요것은 이제 옛날에는 어떤 요, 우무방은 고을 이름이나 지명이나 뭐땅 이름이나 이런 걸잘 나타내서 요것이 이제 어떤 지명 이름이었을 텐데 자 뜻이 가차되어서 요게 사내랑 되겠습니다. 사내랑 그래서 신랑 신부할 때 신랑 또는 화랑도 할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서 요게 이제 요거
집 엄자가 있으면은 요랑자는 그래 행랑랑도 되겠습니다. 행랑랑 그래 하인 양반댁 같은 데서는 주로 대문 근처에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그방그 행랑랑도 되고 또는 이제 안채와 떨어져서 그게 뭐 바깥 주인이 그 손님을 맞이하게 하는데 그 사랑채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랑랑도 되고 사랑채랑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인이 거주하는 방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좀 이어져 가지고 주로 이제 복도란 의미로도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술 같은 거 전시할 때 회랑 같은 거할때 그때 이제 의미도 좀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행랑랑 또는 사랑채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랑은 랑인데 물이 있으면은 그래 물결랑 되겠습니다. 그래 파랑이 일다 물결파 물결랑 또는 물결은 이제 이렇게 자꾸 떠돌아다닌다 이런 걸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막 함부로 막쓸때 이때 낭비하다 이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낭비 그래 물결랑 파랑주의보 뭐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 물결 그래서 이제 또는 뭐 낭비하다 뭐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 떠돌아다니다 함부로 마구 이런 의미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맞히기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난초란 이것은 난간란 이것은 안 배웠지만 지초 향이 나는 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발글랑, 자, 저 위에 것은 그래, 사내랑, 원래는 지명 이름이었을 텐데, 사내랑, 이것은 행랑랑 또는 사랑채랑, 이것은 물결랑, 그래, 여기는 떠돌아다니다, 함부로 마구,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